개인의 취향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채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질병과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육식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채식을 하기에는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채식과 천천히 친해지는 방법을 찾는 이가 있습니다. 채식 한약사로 또 고기 없는 월요일의 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이현주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웃음) 한약사님. 네. 식물성 약재로만 한약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에 좀 놀라웠어요. 왜냐면 네. 저는 한약재 하면 동물성 약재가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네. 순식물성으로만 처방을 하는데요. 많은 동물들이 사실은 사육을 하고 있어서 그 사육의 부산물들로 약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성으로만도 충분히 보약을 지을 수 있어서 좀 어려운 부담을 껴안았지만 네. 식물성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채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채식을 하게 된 이유는 30대 중반쯤에 마음이 좀 불안해서 명상과 채식을 좀 병행해보자 하는 이유였었어요. 네. 근데 채식을 하다 보니까 채식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예, 그래서 채식을 하면서 점점 제 분야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음은 있지만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채식인데요. 오늘 채식과 천천히 친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강연 기대하고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밥상 위에서 환경운동도 하실 수 있고 또 건강도 더 생각하실 수 있는 이런 채식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채식을 한 지 한 17년 정도 됩니다. 맨 처음에 채식을 시작했을 때는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볼까? 그래서 오래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잠시 해보다 말 생각이었는데요. 채식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뭔가 좀 나랑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채식을 한 100일 정도 더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무렵 제가 첫 번째 대학을 졸업하고 두 번째 대학에서 한약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뭔가 먹고 살 걱정을 하던 때였는데 100일쯤 채식을 하고 나니까 채식 한약국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내면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채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요, 독재 치하에서 많은 친구들이 민주주의 운동을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시위를 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저는 참 돌을 못 던지는 소심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나의 결에 맞는 조금 나도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적인 삶에 매우 인상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제가 조금 나도 비폭력적인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귀농을 했었고요. 귀농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시골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농사도 지을 줄 몰랐고 뼛속 깊이 도시 것이었기 때문에 시골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로 관념과 가치만 잔뜩 가지고 있고 현실은 굉장히 가난한 그런 저의 실존을 발견하고 다시 쓰디쓴 좌절감을 안고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자, 비폭력적인 삶은 그저 저의 머릿속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식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20대 때 꾸었던 꿈이 이 채식이라는 생활을 통해서 실현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채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에도 우리가 먹는 고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또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라든지 전염병 팬데믹과 같은 그런 현상들도 우리가 먹는 고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가깝게는 정말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않고도 내가 만약에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근사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자, 한약국을 채식한약국으로 열고 나서 이거를 그냥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환자분들에게도 알리고 또 시민단체의 인연이 닿는 곳에 가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뉴스에서 비틀즈 전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가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하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해서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Less Meat, Less Heat 라는 슬로건을 걸고 환경운동으로 리프리 먼데이라는 운동을 제안했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자마자 저의 내면에서 아주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걸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고기 없는 월요일이었습니다. Don't look at me this way too soon to see what's gonna be. Don't look at me. 어떤 단체 이름으로 고기 없는 이라는 이름을 넣는다는 게 참 모험이었는데요. 많은 분들께 제가 의견을 여쭤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 문제를 지적해 주는 거는 괜찮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에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폴 맥카트니는요, 채식주의자세요. 연세가 76세 정도 되시는데요.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공연하는 걸 제가 직접 봤는데 한 3시간 동안 게스트 없이 그분 혼자 무대를 막 뛰어다니세요. 업라이트 피아노, 어쿠스틱 피아노, 일렉트릭 기타, 그 다음에 클래식 기타, 심지어는 무대가 끝나고 나서 깃발을 들고 저 무대를 막 어린아이처럼 깡총깡총 뛰어다니셨어요. 누구도 그분이 76세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분들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분은 아주 쉽게 단순하게 바로 채식과 동물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폴 맥카트니의 영향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채식을 하게 됐고요. 또 글로벌하게도 이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맨 처음에 생각해 보면 고기를 먹지 않는 아주 엄격한 식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채식을 할 때는 고기를 완전히 끊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당연한데요. 최근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채식을 하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기를 적게 먹자고 얘기합니다. 바로 리듀스테리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제가 베를린에서 열린 육류 소비 감축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이라는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의 주제는 50x40였습니다. 즉 2040년까지 육류 소비를 50% 감축하자는 아젠다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 600명 정도의 환경운동가 또 환경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아젠다를 내건게된 거는요,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후에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고기를 먹는 것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기후 악당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30년까지 육류 소비를 50% 감축하자는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헐리우드 스타가 있었는데요. 바로 터미네이터 몸짱으로 알려져 있는 아놀 슈왈제네거였습니다. 아놀 슈왈제네거는 오랫동안 고기를 먹으면서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고 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그의 노후에 고지혈증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병에 걸려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식단을 바꿔보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식단을 바꾸니까 웬걸 더 활력이 생기고 건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놀 슈왈제네거가 그때부터 LA 주지사를 지내시면서도 UN 기후변화 환경회의에 들어가서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정부의 50% 육류 감축 선언에 영향을 받아서 아바타의 영화 감독이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함께 게임 체인저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 체인저스는 운동선수들의 실제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옛날 검투사들이 채식 식단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냈다는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 같은 경우는 아바타 영화를 실제로 열대우림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열대우림에서 찍으면서 그런 실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열대우림 원주민들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환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영향뿐만 아니라 헐리우드의 섹시 아이콘인 비욘세도 비건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크 러팔로, 헐크도 바로 고기 없는 월요일의 서포터스입니다. 이 외에도 어벤져스에 나오는 10명의 스타들이 바로 다 비건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자, 이만큼 헐리우드 스타들은요, 자기들의 공공의 이미지와 공공적 가치를 연결시켜서 자신들의 유명세를 오히려 더 많은 분들에게 공익적인 가치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가치지향적인 삶은 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맨 처음부터 이런 스타들과 이름을 오르내릴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건 아닙니다. 그저 한약국에서 조용히 약을 짓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공공의 가치가 이렇게 하나 한 씨앗처럼 들어온 다음부터 제가 다양한 나라를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또 이런 유명한 분들의 콘서트나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2014년 저에게 뉴욕 맨하탄에서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미틀리스 먼데이 USA라는 곳이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고기 없는 월요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뉴욕에서 워크숍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뉴욕에 가봤더니 저와 같이 뜬금없이 시작한 사람들이 22명이나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약 30개국에서 고기 없는 월요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매우 반가운 형제처럼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2015년에 UN 기후변화 총회에서 함께 이벤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가치가 통하니까 많은 것들이 통하더라고요. 현재는 고기 없는 월요일이 약 40여 개국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시안 네트워크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구글로 연결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각 국가의 활동들을 소개하고 어떻게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지 함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에서 Good Food Hero Forum이라는 곳에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먹거리에 관해서 활발한 활동을 한 영웅들을 연사로 초청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제가 한약국에서 약을 짓는 사람인데 이렇게 먹거리에 대한 활동으로 외국에서 나를 영웅 취급을 하다니 너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전 세계에서 먹거리를 조금 더 건강하게 제안하는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중국 베이징 대학, 그리고 청와 대학,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참여를 했고요. CIA, 미국 요리학교, 그리고 뉴욕타임스에서 취재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예일 대학의 다이닝 사업부의 책임자의 발표였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식당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밥을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철학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예일대학은 전 세계에서 리더를 길러내는 대학인데 강의실에서는 지식을 전수하지만 식당에서는 문화를 전수하는 곳이고 네트워크를 시키는 곳이다. 예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장차 전 세계로 나가서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인데 이들이 먹는 밥은 전 세계의 먹거리의 선두 주자가 될 그런 밥이다. 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전수해 주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철학에 힘입어서 예일대학에서는 먹거리가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텃밭 농사를 짓고 또 지역 주민들과 네트워킹하면서 파머스 마켓 같은 곳에서 또 먹거리를 판매도 하고요. 결국 대학생들이 지식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진정한 배움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예일대학은 현재 80%가 채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30년까지 예일대학 다이닝 사업부의 목표는 100% 채식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하버드대학과 스탠포드대학에서는 의대에서 먹거리에 관련된 쿠킹 클래스를 정규 의대 프로그램 중에 선택 과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저도 하버드의대에서 열린 프로그램에 잠시 참여를 했었는데요. 대부분은 채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채식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의대생들이 환자들에게 어떻게 요리해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코칭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바꿔야 된다는 게 전 세계적인 대세라는 점입니다. 2019년 1월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단 가이드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Eat Lancet Report라는 것인데요. 17개국의 37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까지 인류가 먹어왔던 식단들을 각 나라별로, 대륙별로 분석을 하고 2050년 지구 인구가 100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지구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에 관한 리포트였습니다. 이 리포트의 결과는 아주 명료하고 심플했습니다. 지금보다 전 인류가 고기를 두 배 줄여 먹어야 하고 채소를 두 배 늘려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2가지의 레시피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12가지 레시피들은 대부분은 채식이었고요. 약간의 생선과 유제품, 계란이 포함된 플렉시테리언의 그런 식단이었습니다. 이 리포트를 총책임했던 월터 월렛이라는 과학자는요. 이분은 하버드 역사상 딱 3명밖에 없었던 하버드 공중보건의학대학의 학장분이셨습니다. 이분께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당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아주 심플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 고기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밥상에서 정말로 고기를 얼마나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정말로 건강하신가요?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는 한방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한방의에서는 우리 몸을 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 자체가 우주의 에너지가 갈맞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자연이 서로 소통하고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몸은 음양오행에서는 다섯 가지 기운이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 갈맞아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 가지로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바로 토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오행 중에서 토는 우리 몸에서 위장과 연관이 됩니다. 즉 먹고 소화를 시키는 위장이 오행의 에너지 중에서는 토에 해당이 되는데요. 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땅의 에너지입니다. 땅은 우리가 농사를 짓고 모든 작물을 기르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이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지구가 굉장히 병들어서 우리의 터전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결과가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한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몸이 병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파괴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구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파악하는 가이아 이론이 있습니다. 지구는 상처받을 수 있고요. 또한 자유로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다면 우리의 가이아는 아마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주는 에너지를 보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가이아의 상처받은 영혼이 우리 전 지구를 이렇게 뒤엎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몸에 대한 감정은 어떠신가요? 제가 강다솜 아나운서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드셨던 음식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맛있고 행복했던 추억 있는 음식이 뭘까요?
제일 행복했던 추억. 저는 어렸을 때비 오는 날이면 할머니께서 인절미를 구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인절미를 구워서 꿀에 찍어 먹었던 기억이 좀 가장 맛있고 기분 좋고 그런 기억인 것 같아요. 그때 떠올리시면 지금도 그때 감정이 떠오르죠. 네. 예, 누구나 그런 감정이 되게 따뜻한 그런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이 질문을 남녀노소 또 해외에 나가서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정말로 가장 행복했던 음식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나 평범한 집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밥은 그냥 집밥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해주신 음식,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방과 후에 내가 돌아왔을 때 나를 반갑게 안아주시면서 나눠주셨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정이 뭉클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관계와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태껏 채식을 하라고 하면서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관계를 단절시키세요. 관계를 끊으세요. 여러분과의 추억을 끊으세요.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왜 사람들이 채식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채식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채식을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즉, 음식은 단지 사람의 가치만으로 선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문화가 있고, 관계가 있고,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잘 버무려서 사람들에게 제안을 해볼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드셨던 음식들을 시간 추이별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어떤 시기에는 매우 건강한 음식을 먹었던 시기가 있고요. 어떤 시기에는 인스턴트 음식만 먹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또 주변 환경이나 주변 인연이 바뀌면 간이 짜거나 매운 음식을 드셨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그 시기마다 자신의 몸매라든지 건강의 상태가 매우 달라졌죠. 즉, 우리가 먹는 것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you are what you eat인데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일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채식을 하고 싶다, 만약에 내가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고 싶다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관계들과 감정들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저희 아들 때문인데요. 저희 아들이 중학생 때 제가 채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들을 두고 엄마가 채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집에서는 고기 요리를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저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전에도 그다지 요리를 잘하는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주중에는 주로 삼겹살이나 고등어 한 마리, 아니면은 햄이나 소세지를 구워주고요. 주말에는 기분을 낸답시고 피자나 아니면 햄버거를 시켜주는 보통 그냥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채식을 하고 나서부터 일단 제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요리를 하면서 어떤 감정이 변화가 왔냐면 저 자신에게 내가 뭘 먹고 싶은지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저는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늘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아이를 빨리 끼니를 떼어놓고 제가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의무적으로 요리를 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채식을 하면서 제가 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니까요. 아이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너가 무슨 음식을 좋아해? 엄마가 해준 것 중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체면을 좀 살려준다고 대답은 해주더라고요. 카레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아마 그 전에 제가 3분 카레를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가 카레라는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카레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식 카레, 인도식 카레, 또 3분 카레식으로 그냥 달큰한 카레까지. 또 나중에는 심지어는 향신료를 일일이 하나씩 다 구입을 해서 다양한 맛의 카레를 이제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카레를 하는 날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요, 식탁에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주방에 와서 제 옆에 와서 재료를 다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늦게 들어오는 날은 아들이 카레를 해놓고 기다린 날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우리 아들이 요리를 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취를 하고 나서 저에게 톡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프라이팬 새로 나온 거 있는데 너무 성능 좋더라. 엄마 이거 하나 사봐. 이렇게 사랑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카레라고 하는 작은 요리 하나로 우리 아들과 저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저희 아들이 채식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엄마가 채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요. 제 자료를 편집해 주거나 저와 같이 책을 편집하는 것처럼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엄마가 활동하는 것을 아주 응원해 주고 있는 멋진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음식을 가지고 소통하고 계신가요?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채식을 시작한 젊은이들이 가족들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또는 친구들이나 직장에서 관계가 틀어져서 고민이 많다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어떤 조언을 드리냐면 이 채식이라고 하는 걸 잠시 내려놓고 그 두 관계를 좀 사랑의 에너지로 채워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물론 누구나 다 가치가 틀리고 서로가 지향점이 틀리지만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것이 채식이든 육식이든 아마 사랑이라는 에너지에는 서로 공감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채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통로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채식을 원하지만 채식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풀떼기 밥상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만 먹고 살아요? 그것만 먹으면 건강을 잃지 않나요? 어지럽지 않아요? 잠시는 해볼 수 있겠지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괜찮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채식을 17년 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내가 채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건강할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채식만 하십시오 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시죠. 그러나 채식을 해도 채식만 해도 건강하다는 얘기는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채식을 하시려면 제대로 알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기가 빠진 채식 식단은 사실 영양적으로 불균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식은 채식만의 영양학이 있기 때문이죠. 채식만의 영양학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거대 영양소들의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채식 영양학은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부터요, 식물들이 갖고 있는 향기 성분, 맛 성분, 그리고 컬러 성분들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파이토케미컬 성분들이 암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항노화 작용과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굉장히 다양한 신약으로 개발이 되고 불치의 병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드시는 영양제의 성분을 뒤에 한번 보시면 거기 파이토케미컬 성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플라보노이드라든지 또는 안토시안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의 이름들이 다 식물들이 갖고 있는 색소 성분, 맛 성분, 향기 성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조리를 할 때 우리 전통적인 식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채소들을 먹지만 채소의 색깔이나 향기나 맛은 다 사라져버린 그야말로 조리를 너무 많이 한 음식을 먹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채식은 100가지를 차리지만 채소들이 갖고 있는 색깔이 다 파괴된 밥상이라면 영양적인 가치는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채식만 드세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채식의 영양을 살려서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채식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 계기는요, 여러 날을 다니면서 채식 음식이 얼마나 다양하게 조리될 수 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포럼이나 아니면 해외 비건 레스토랑을 가보면요, 정말 입이 쩍 부러질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들이 제공이 됩니다. 진짜 그야말로 와우! 와우! 이 생각이 정말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좀 소개를 해줘야겠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걸 모르고 죽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많이 요리를 하고 이런 새로운 신세계를 사람들한테 알려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익숙하게 먹어온 채소들이 있잖아요. 가령 오이라든지 가지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늘 밥상에 오르는 채소들인데요. 제가 레스토랑에 외국에 나갔더니 이 오이를 국수처럼 말아서 오이 국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오이 국수를 버무린 소스도 너무나 특이한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와, 이런 신세계가 있었구나. 근데 이것의 칼로리는 매우 낮으면서 영양은 또 매우 좋은 거죠. 가지를 세로로 벗겨서 롤을 말았습니다. 이 롤 안에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또 두부도 넣었어요. 그랬더니 가지의 새로운 면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학생들하고 이 요리를 해봤더니 중학교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가지가 너무 좋아요. 여태껏 가지를 한 번도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 가지는 매일 먹고 싶어요. 즉 우리는 맛있다, 맛없다를 우리의 경험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맛있는 새로운 경험을 해준다면 얼마든지 채소를 더 많이 즐겁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다양한 요리를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싶습니다. 자, 채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나요? 채식만 먹으면 힘을 못 쓰지 않나요? 자, 콜린 캠벨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중국의 24개 주에서 약 8억 인구의 식단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China Report라는 논문에서 이분이 24개 주의 식단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어떤 주에서는 고기를 많이 먹고 어떤 주에서는 굉장히 채식 위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에서는 병에 많이 걸리고 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어떤 주에서는 병에 적게 걸리고 또 굉장히 장수를 하는 그런 식단과 그 질병률과 그 다음에 사망률 사이의 연관성이 굉장히 깊었는데 무려 8,000개의 요소가 동일한 결론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빨리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암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암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뉴욕타임즈에서는 그랑프리라는 칭찬을 하면서 서구사회에 알려나가기 시작했고요. 이 콜린 캠벨 박사가 그 후에 폭스 오브 나이브즈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러한 영양학을 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플랜 베이스드 다이어트, 자연 식물식이라는 것인데요. 보통 채식 그러면 고기와는 반대로 채소 위주의 밥상을 생각한다면 자연 식물식 그러면 식물들의 영양을 살린 밥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 식물식 밥상에서는요. 아무리 채식이라고 해도 채식 가공식을 먹거나 기름으로 튀기거나 기름으로 많이 버무려진 음식은 삼가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고기가 사실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발암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제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음식들이 계속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독소를 형성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겠죠? 잠시 제가 한 방에 이론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음양오행의 다섯 가지 요소들이 우리 몸에는 오장으로 들어와서 갈맞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오장은요. 잘 보시면은 색깔과 맛과 영향을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식탁 위에서 어떤 색을 선택하고 어떤 맛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오장에 더 건강함을 살릴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 고기를 꼭 챙겨 먹어야 돼, 우유를 먹고 계란 완전식품을 먹어야 돼 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한 끼 밥상에서 내가 다섯 가지 색깔을 고루 먹어서 오장의 건강을 균형 잡아야 돼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을 돕는 색깔들은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잎채소들이 주로 간에는 이롭죠. 여러분들이 디톡스 식단, 디톡스 주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단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과 혈액을 만들어주고 호르몬 밸런스를 도와주는 데는 붉은색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파프리카, 또 토마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오미자, 산수유와 같은 열매류들도 붉은색을 띠고 있죠. 이런 음식들의 색소 성분들이 여러분들의 심장의 혈액 박동수를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혈압을 낮춰주고 그리고 호르몬을 더 왕성하게 분비시키게 도와줍니다. 노란색 음식은 소화기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황제내경 때부터 수천 년간 한방에서는 계속 얘기해 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영양학계에서 이런 파이토케미컬 성분들이 컬러푸드라고 소개가 되면서 이런 이론들이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죠. 자, 노란색 음식은 소화기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바나나, 파인애플, 옥수수,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단호박을 먹었는데요. 단호박의 노란색도 또 당근의 노란색도 소화기에는 매우 좋습니다. 하얀색 음식은 요즘과 같은 기후변화나 미세먼지가 많고 또 마스크를 써야 되는 호흡기 질환이 많은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뭐 우엉도 있겠고요. 도라지가 있겠고요. 배나 또는 마늘, 양파, 양배추, 그죠? 마와 같은 하얀색 음식들은 기관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 검정색 음식은 신장의 기운을 북돋아서요. 혈액을 더 맑게 청소를 해줍니다. 검정콩, 검정깨, 검은쌀, 그죠? 자, 한방에서는 이렇게 색소와 영양성분들이 오장과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맛성분도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간에 영양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신맛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날 술을 드셨거나 과음을 하셨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미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약간 새콤하게 드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끼 밥상을 차릴 때 가능하면 이 다섯 가지 맛을 다 요리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맛을 드신다고 하면서 식초를 너무 과하게 드시거나 단맛을 즐기려고 하신다면서 설탕을 듬뿍 넣는 것이 아닙니다. 한방에서는 기미론이라고 해서 식재료 자체가 원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상추 하나를 씹어보시면 양념 없이 씹어드시면 거기 안에 짠맛, 단맛, 쓴맛, 약간의 쌉싸름한 맛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다섯 가지 맛이라는 것은 식재료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맛입니다. 즉 자연의 맛을 살려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오장의 건강이 조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방에서는 내 몸이 음과 양의 균형, 오장의 균형, 나와 지구, 나와 주변 관계의 균형을 이룬 데서 찾아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음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하루 일과가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낮과 밤의 리듬에 맞게 생활하면 건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체질에 맞는 음식이 뭔가요? 저는 무슨 체질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오히려 제가 묻습니다. 하루에 몇 번 식사를 하시나요? 식사 시간은 규칙적이신가요? 밤 시간에 일을 안 하고 쉬시나요? 저녁은 일찍 드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한 루틴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아무 때나 한다든지, 그저 끼니를 때우는 식사를 한다든지, 밤늦게 알코올 한 잔과 치맥을 드시는 그런 문화도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식을 챙겨 먹고 영양제를 먹어도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한방 원리에 따르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규칙적으로 자연의 리듬에 맞게 먹는 것에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루를 어떻게 조금 드시면 건강해지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아침 식사를 얘기하는 breakfast가 있죠. first는 형용사로는 fast, 빠른이란 뜻이지만 동사로 쓰이면 굶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breakfast는 굶는 것을 멈추는 첫 번째 식사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를 몇 시에 하시나요? 저녁 식사부터 아침 식사까지 제가 많은 분들께 질문을 드렸더니 평균적으로 우리는 12시간 정도의 공복을 유지하게 됩니다. 즉 저녁을 8시쯤 드시면 아침 8시쯤 다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공복이 온전하게 유지가 안 되죠. 8시에 밥을 먹고 10시에 한 잔을 하거나 아니면 야식을 즐기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론대로 한다면 이 12시간의 공복, 즉 24시간 중에서 12시간은 비우는 시간, 12시간은 채우는 시간으로 균형을 잡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우는 시간에는 규칙적으로 언제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루틴하게 가져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비우는 시간에는 위장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는 일도 가능하면 좀 멈추고 핸드폰도 좀 내려놓고 쉬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 물을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드시는 분과 적게 드시는 분은 건강상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드시면서도 물이 잘 흡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물을 드시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물은 식사 후에 어느 정도의 공복이 유지가 되었을 때 드셔야 물의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살이 찌신 분들 중에 물만 먹어도 살이 쪄서 물을 안 먹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수분 부족의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가 비만입니다. 즉 물을 잘 드시면 물로 인해서 독소들이 다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꼭 챙겨 드셔야 되는 게 채식의 원리 중에 하나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시간의 공복을 유지하기 위한 저녁 식사 타임을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요. 끼니를 때우는 식사를 하고요. 특히 낮에는 정신없이 살다가 밤이 되면 이제 이 포만감을 느끼면서 이완돼야 되는 이런 보상 심리 때문에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식을 할 때 또 술을 곁들이는 경우도 많죠. 술과 고기, 기름진 과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뭘까요? 기분 좋은 이완인가요? 좋은 관계인가요? 또 더불어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뱃살 걱정은 아니신가요? 자, 저녁 식사의 패턴만 바꾸셔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사증후군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아름다운 지구를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나와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서 오로지 피라미드의 저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만용을 부리고 다른 생명들을 착취하고 또 지구 자체를 파괴한 결과가 지금과 같은 현실을 나타냈습니다. 놀랍게도요, 코로나로 전 인류가 병들고 아우성치는 동안 대도시에는 야생동물들이 활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고 합니다. 지구는 비로소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구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우리만 잘 살아서는 이제 더 이상 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활동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한번 일주일에 하루라도 채식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데이터를 내주고요. 한국의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서 한국적인 데이터로 산출한 결과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하시면요. 1년 1095끼니 중에서 단 52끼니의 채식인데요. 이것만으로도 1인당 30년산 소나무를 15그루 심는 효과와 맞먹습니다. 식탁 위에서 식목일을 경험하실 수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채식이 좋다는 건 알지만 아 맛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분들도 많았을 텐데 오늘 레시피를 보고 아
채식에 내가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식을 좀 즐기시면서 좀 천천히 하지만 한 스텝 한 스텝씩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사사기 공동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보겠습니다. 최한결님의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채식하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저도 채식하고 싶은데 초등학생도 채식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사실 초등학생에게는 기후 위기가 저희에게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미래 세대에게 꼭 필요한 채식의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레타 툰베리 있잖아요. 그 친구는 비건입니다. 완전 채식을 하고 있어요. 서양의 많은 초등학생부터 많은 친구들이 채식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우리가 채식에 익숙하지 않아서인데요. 초등학생 친구들이라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한번 채식하는 날을 정해서 그날만큼은 채식 식재료들도 한번 엄마랑 같이 장도 보시고 요리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도금홍 씨의 질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채식 요리를 해주고 싶은데 우선 저부터도 냉동식품이나 반조리식품이 너무 편해요.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는 채식 요리를 조금 더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채식이 어려운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채식을 한다 그러면 고기가 빠진 밥상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채소들이 갖고 있는 영양이 굉장히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색깔을 많이 살려서 컬러푸드들 위주로 한번 식단을 차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소들 별로 색깔들이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색깔을 한 밥상 위에 올리는 그런 식단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약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내가 채식을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용기가 좀 생깁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자는 시간 8시간, 수다와 잡담하는 시간 2시간, 아침과 점심을 대충 때우고 저녁마저 대충 때우는 시간 45분, 어제의 안부를 묻고 내일을 약속하는 1시간. 재미있지도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지만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8시간. 우리는 어쩌면 매일 미리 쓰여진 일기처럼 틀에 맞춰진 날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런 날들을 채식으로 한 밥상 차리는 날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좀 답답한 일상에 색다른 활기가 되지 않을까요?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I'm sailing away to a land of opportunity. The sun will shine and birds will sing there. So just like